안녕하세요, 팀장님. 일찍 왔네요. 어젠 잘 쉬었어요? 네. 회식 날 오빠랑 늦게까지 2차 했다면서요. 네? 그걸 어떻게... 어떻게 알긴요. 오빠가 얘기해줘서 알았죠. 근데 이영희 씨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? 나만 괜히 오해했네. 회사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이영희 씨, 경준 오빠랑 잠깐 같이 일했다면서요? 장경준 씨가 그러던가요? 네. 근데 그때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경준 오빠가 이영희 씨를 그렇게까지 불쌍하게 생각해요? 사정 다 밝혔을 리는 없을 테고. 아니, 오빠가 나한테 부탁까지 하더라고요. 잘해주라고. 말했잖아요. 오빠 불쌍한 사람 절대 그냥 못 지나친다고. 그래서 고민이에요. 오빠가 나한테 부탁까지 했는데 내가 이영희 씨한테 뭘 해주면 좋을지. 장경준 씨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따로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, 팀장님. 부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에이, 내가 겨우 이영희 씨 하나 돕는다고 부담까지 느낄 위치를 보여요?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. 나도 오빠 부탁 꼭 들어주고 싶으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어서 와요, 장경준 씨. 굿모닝이요, 이영희 씨. 네, 굿모닝입니다. 아, 인턴 경화 끝나자마자 며칠 있으면 또 바자회네요. 쉴 틈이 없네.